센스 있게 공공주택 종류 알려주잖아. 에센스 언니 한주예요. 오늘은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 알려줄게. 시프트라는 브랜드로도 알려진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 무주택자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보증금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야.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니만큼 집을 소유한다는 개념보단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목적이지.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의 주거복지정책으로 시작됐거든?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하기도 했어. 2007년 8월에 발산 2단지 입주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서울시 내에 무려 33,586호나 공급했지. 장기전세주택의 공급면적을 살펴보면 6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초과부터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초과 면적으로 나뉘어. 공공임대는 비좁다는 인식이 있지만 장기전세주택만큼은 넓다는 말을 써도 되겠지? 장기전세주택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합리적인 임대보증금이라고 할 수 있어. 집 없는 시민들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전세보증금 수준으로 공급하거든? 그리고 임대보증금이 인상되면 세 번에 나눠서 납부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 두 번째로는 기존에 저소득 가구만을 대상으로 했던 공공주택 공급 대상을 무주택 중산층으로 확대했다는 거야. 주거 면적도 59에서 84제곱미터 타입이 89%일 정도로 면적도 늘려서 장기간 거주를 보장하고 있지. 기존 공공주택과 달리 장기전세주택은 중산층용으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전세형 임대주택이라는 점이 메리트야. 장기전세주택의 장점 세 번째! 서울주택도시공사라는 공공기관이 공급 주체가 된다는 거지. 요즘 전세 관련해서 걱정이 정말 많잖아. 사기를 당하면 어쩌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쩔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 설계부터 시공, 마감까지 품질에 대한 걱정도 붙들어 매라구. 그럼 신청 자격과 입주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줘야겠지. 우선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해야 하고 입주하려는 당사자와 세대원들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해. 면적별 자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해. 예를 들어 60제곱미터 이하의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인데 85제곱미터 이하는 120%, 85제곱미터 초과는 150%거든. 면적별로 입주자 선정 방법도 조금씩 다른데 일반 공급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후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 1순위에 해당하지.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 후 1년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청약 예치 기준 금액 이상인 사람이 1순위에 해당돼.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이나 자산 기준은 가구 원수에 따라 달라지고 배점표에 따른 가점 및 감점 사항이 있으니 해당 항목들은 미리미리 챙겨보는 거 잊지 말기.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 조사에 따르면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하며 자녀를 키우고 있는 비율은 무려 70.6%로 높은 편이야. 그만큼 아이를 키우는데 가장 좋은 여건을 제공한다는 뜻이겠지?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이후 자가를 마련하는 비율이 70% 이상인 것을 보면 확실히 무주택 시민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따끈따끈한 소식!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장기전세주택2가 곧 도입될 예정이야.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부부도 입주할 수 있고 자녀를 출산하면 거주기간도 연장해준다고 하거든? 우선매수 청구권 부여 등 다양한 혜택도 있다고 하니까 새롭게 올라오는 소식 놓치지 말자구! 그럼 언니는 다음 공공주택을 들고 다시 돌아올게! 안녕!